그냥 교육용으로 계속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가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. 왜? 화장실 어떻게 할 거야? 오늘 녹십자 쭉 올랐다 쭉 빠졌죠. 대덕전자 27% 올랐다 13%로 끝났죠. 화장실도 못 가. 거기다가 직장 다니신 분들 잠깐 들어갔는데 아 올랐다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문자 사인 나와서 매도하려고 했는데 회의야. 다시 나와서 매도하려고 했더니 주가 쭉 빠졌어. 어떻게 할 건데.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가장 주력주들을 위주로 채워드리고 그게 못 갈 것 같지만 그쪽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. 이해되시죠?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29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. 네? 오늘의 80%. 그럼 얼마? 25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250만 주. 그리고 대덕전자의 기준이 오늘을 감싸안고 돌리려면은 사실은 더 터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원체 4천억을 넘겨서 굉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80% 얼마 2천만 주만 터져주면은 이쪽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옵니다. 그런데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미만이어도 상관없어요. 왜? 거래대금 3천억만 넘겨도 됩니다. 그럼 1,500만 주로 설정을 해도 무난해요. 그렇지만 일단 꼬리가 달려있는 기준이니까 정석대로 2천만 주를 기준 잡아드립니다.